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개성 넘치는 작품마다 색다른 크로스오버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기타, 건반과 국악 등 서로 다른 장르의 악기들이 절묘하게 어울려 아름다운 연주로 완성될 때 더 큰 감동을 안겨주곤 하죠. 첼리스트 이나영 씨가 들려주는 크로스오버의 매력,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전혀 다른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05년부터 그런 시도를 멋지게 해온 음악가들을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늘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다는 대전의 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건반부터 전자 첼로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경쾌한 연주가 한창인데요. 춤을 추듯 전자 첼로를 온몸으로 연주하는 사람, 크로스오버 첼리스트 이나영, 세계 무대로 진출한 글로벌 아티스트죠.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너무 환상적인 음악 소리에 또 다양한 악기 소리가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오버 음악인가요? 그렇죠. 아니,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는 첼로랑은 좀 달라요. 네, 보통 이제 클래식 첼로 알고 계시죠? 나무로 된 거, 제 바로 밑에 있는. 네. 네. 근데 이제 좀 더 관객들과 다가가고 싶고 다양한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서서 연주하는 전자첼로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첼로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전기를 연결해서 네, 소리를 내는. 그러면 이 크로스오버 음악을 어떤 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만능 예술인으로 소문난 이분. 네, 건반을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세환입니다. 경쾌한 비트가 필요하다면 드럼을 맡고 있는 양왕열입니다. 신나는 리듬도 빠질 수 없죠. 네,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성철모입니다. 자신만의 음악을 잠시 내려놓고 크로스오버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내는 연주자들. 익숙한 듯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듣는 음악이지만 낯설지 않고 금방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서정적인 곡을 연주해 주셨는데요. 이 크로스오버로 들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들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합을 맞춰 오시면 이렇게 연주가 가능하세요? 첼리스트 이나영 씨는 뭐 예전부터 뭐 친동생처럼 이렇게 음악 활동 많이 해온 친구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악이. 그래도 각자 악기가 다르고 음악적인 색깔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함께 조화를 이루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을 자꾸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듬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작품을 위해서 서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막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나영 첼리스트는 크로스오버 연주를 시작한 이후 매년 정기 공연을 열어왔습니다. 올 봄에도 크로스오버 연주자들과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클래식부터 재즈와 탱고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새 봄의 희망을 관객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데요. 아니, 이나영 첼리스트는 처음에 이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공부하기는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제 스스로가 좀 어렵게 다가와서 좀 더 관중들과 함께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크로스오버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음악이나 음식이나 다양하게 막 한참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서 이쪽으로 전향하게 된 거죠. 끊임없이 시도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첼리스트 이나영. 2008년부터 전국을 돌며 단독 콘서트를 열었고 2015년부터는 해외 초청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최근까지도 국내는 물론 중국과 유럽에서 월드 투어를 하기도 했죠. 매년 단독 콘서트를 열고 계신데요. 그 에너지의 원천은 어떤 거예요? 단독 콘서트를 하고 해야지만 제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래전부터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오버가 가진 특색을 잘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매력 한마디로 뭘까요?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사실 딱 답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제가 느끼는 대로 그냥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정답이 없어 자유롭고 매번 색다른 악기와 협연하며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크로스오버. 연주자들 모두 한마음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호기심 많은 제가 깜짝 토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크로스오버 토크!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이나영 씨가 혼자 여성, 그러니까 홍일점이잖아요. 네. 좋은 점이요? 홍일점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멤버를 지목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좋아! 가르키려고. 아니 근데 왜 각자 다 본인을 선택하셨어요? 또 자기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실수한 걸 제일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지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훈훈합니다. 네. 이 분위기를 이어서 그럼 다음 질문 가볼게요. 네. 내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이 자리의 멤버는 하나, 둘, 셋. 와, 감동! 감동의 물바다. 와, 진짜요? 가수가 주인공이 아닌 연주팀이니까 연주자 한 명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런 무대 자체도 너무 고맙고 두 번 이상 누구를 불러준다는 건 네. 일단 뭐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합주를 하면 일단 곡이 좋잖아요. 곡이 재밌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여기 계신 훌륭한 우리 연주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제 음악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음악감독이신 박세현 선생님. 박나영이라고 하는 예, 제가 이나영인데 기분 좋을 땐 박나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동생처럼 왕열씨, 철모씨 그리고 전 평생 함께 음악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오선지를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크로스오버. 고음과 저음, 강박과 약박이 어울려 비로소 멋진 음악을 완성하는 연주자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멤버를 만나러 가는 길, 이번엔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봄날처럼 들뜬 마음으로 대전 대흥동의 한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오빠 무슨 곡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공연 중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좋아요. 공연 한번 맞춰보고 있었지. 아까 그 음악실이랑은 분위기가 전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는 이제 딱 연습실 딱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는 왠지 말 그대로 대전의 명소. 살아있는 음악이 나올 것 같은 네, 느낌? 네, 맞아요. 이번엔 어쿠스틱 기타 사이에서 이나영 씨가 클래식 첼로를 연주합니다. 쓸쓸하면서도 애절한 노래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언제 들어도 좋은 명곡이죠. 잔잔한 떨림이 매력적인 기타 선율 위에 첼로의 깊은 울림이 더해져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어쿠스틱 기타와 첼로가 만났을 때 이런 하모니를 내는구나. 너무 울림이 강한데요. 아,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 기타만 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이 다른 악기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율과 그리고 또 그 감성의 악기마다의 그 특성이 저희하고 이게 마음이 통했을 때 그 희열은 아마 연주자들은 다 느낄 건데 저희는 더 크게 느끼죠. 기타와 첼로가 만드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잠시 감상해 볼까요?
오늘 함께 여러 가지 음악을 들으면서 다 각자 색깔과 매력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네. 계획이나 바람 있으신가요? 조금 더 왕성하게 더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해외로도 공연도 많이 가고 글로벌 아티스트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또 꿈이고 바람이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악기 저마다의 조화로운 매력이 더 빛나는 크로스오버. 올 봄 이나영 첼리스트의 공연에서 크로스오버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공호수인 소양호. 이 반짝이는 푸른 물빛 아래에는 그리운 고향이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기 전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생긴 추억들. 잊으래야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죠. 참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게 너무 지금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아무래도. 50년 동안 물속에 품어둔 고향을 만나러 갑니다. 춘천하면 떠오르는 곳, 소양강 댐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1967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해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개발이라는 희망 속에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소양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춘천시라고 얘기하는 춘성군, 양구군, 인제군 세 개 시군에 6개 면에 38개 리가 수몰이 됐고요. 인구로는 한 18,000여 명, 세대 수로는 4,600 세대가 수몰이 됐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물 속에 나고 자란 고향을 내어줘야만 했던 사람들. 이제는 이렇게 물 위에서 물 속의 모습을 상상해 볼 뿐입니다. 그저 꿈속에서나 갈 수 있는 고향. 꿈꾸면은 거의 고향 꿈꾸죠. 고향의 강, 개울, 고향 친구들, 고향 집들, 고향 집. 그리고 이렇게 산 모퉁이만 돌아서 하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인데 하는 그런 그 감정이 참 북돋아지죠. 그래가지고 이 물 아니면 내 고향이 그냥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죠. 물속에 잠긴 지 어느덧 50년이 흐르고 이제는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요. 사라졌던 고향 마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수몰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몰된 마을의 기억과 풍경들을 만나는 기회. 50년 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본인 아니세요? 좋아요. 수몰된 후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던 역사가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이주에서 사시는 분들의 몇몇 분들의 이제 증언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마을의 그 지도를 손수 다 그리시고 그 카메라가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그 선생님께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계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진첩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고.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던 빛바랜 사진들. 그때 그 시절을 함께한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가을마다 운동회 때 대운동회 하는 날이거든요. 학생 수가 제일 많을 때가 318명인가 그랬어요. 예, 기억을 해요 제가. 하나급에 근데 애들이 뭐 한 집에 뭐 7명, 6명도 있었고 우리는 10명이에요. 10남매. 이건 우리 1년 선배들 졸업식 날 이제 뭐 하는 것 다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요게 저예요. 네? 예, 요게 본인이라고요? 예, 본인이에요. 저예요. 춘중 요게 3학년 때일 거예요. 한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고향 모교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난 교육대학을 나와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야 물에 안 들어갔으면 내가 그 모교에 가서 교사를 했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모교에 가서 전 교육대학 2학년 때 실습을 거기 가서 2주 동안 했어요. 모교 가서. 몇 년 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몰된 마을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물속에 남아있는 마을의 흔적을 촬영한 황중문 사진작가. 물속에 마을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물속에 들어가 틈틈이 찍은 사진들인데요. 50년이 흘렀지만 학교 건물터와 계단이 시간이 멈춘 듯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뻘이 쌓여서 이제 덮여 있는 상태라서 이제 잘 구분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학교 건물 잔해들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학교 이제 스물대면서 건물 같은 거 다 철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다 모아놨더라고요. 철거된 흔적들을. 우리 학교 정원에 가면은 그 화감이나 뭐는 그 암석들을 전시해놨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이 돌이 바로 그 돌이거든요. 여기 서 있는 돌, 이 돌들입니다. 이게 뭐 성황당에 있었나?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높이가 한 5m, 6m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그저 막연하게 그저 그런가 보다. 내 고향이 여기였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만 들죠 뭐. 마음이 찡합니다 그냥.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찡하고요. 수몰된 고향인 내평리와 품안리를 찾아 배를 타고 나섰습니다. 강산이 5번이나 변했을 시간이지만 50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고향 마을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어린아이처럼 설렙니다. 물 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련한 고향의 기억. 깊고 푸른 물속에 잠겨 보낸 50년의 세월. 정들었던 고향을 이렇게 만납니다. 내평리가 있던 위치에 배가 멈춰섰습니다. 내평리라고 수몰되기 전에 여기가 제일 큰 학교가 있었대요. 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이 학교가 요쯤 되고 마을이 큰 마을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요 전에가 북일이 여기가 내평리 물놀이 거기가 이제 삼계리가 내평 초등학교를 다녔죠. 이게 소재지니까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요 밑에 있었네요. 예, 요 밑에 요쯤 되겠어요. 여기 저기 학교 뒤에 요런 나지막한 산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내평리 사람들은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주로 많이 했어요. 전 어려서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저 산에 가서 겨울철이면 나무에서 막 끌고 내려오고 해서 얼음으로 강이니까 여기 강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끌고 내려오고 그렇게 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 기쁘고 어떤 점에서 슬퍼요? 그래서 고향에 왔다는 그 산이라도 볼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저 기쁘고 영원히 못 가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깝고 그렇죠.
깊고 푸른 물속에 간직한 고향 마을. 되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이유로 늘 헛헛했던 마음. 이제는 수몰 전시관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억 속에 잠겨있던 풍경이 아닌 함께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대구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대구를 대표할 만한 기념품이 없다. 아, 그러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나는 곰돌이 같고 하나는 야채처럼 생겼어요. 귀여워. 대구 하면 수달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살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사면 되나요? 대구도 이제 거점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굿즈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달이라는 캐릭터가 좀 흔해서 조금 색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투다리 컬러도 화이트 색상으로 했고 대구 굿즈라는 캐릭터들이 대구를 알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르골입니다. 대구 12경을 담고 있는데 현재까지 완성되는 테마가 다섯 가지 테마가 있고요. 2020년 초에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병했을 때 그 힘든 시기를 대구 시민들이 서로 돕고 나누고 또 함께하면서 이겨냈던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겨내는 그런 정신들을 담고 또 서로서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오래 활동하는 밴드다 보니까 공모전 같은 것들을 좀 눈여겨봐놨다가 지원을 받으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사실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나는 이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 한 달 좀 전에 이 친구가 그 공모가 또 나왔으니까 또 하자는 거예요. 계기가 닿아서 급하게 만들었더니 더 퀄리티가 잘 나가지고 네, 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던 앞산 전망대에서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고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공간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나면 꼭 그 공간이 특별해지잖아요. 부산이나 서울보다 내 옆에 있는 이 동네가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더 갑자기 특별해지는 약간 그런 순간들을 좀 노래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성 어쿠스틱 밴드 가을정이라고 합니다. 감성은 완전히 굿이었고요. 그다음에 노래 가사에 대구라는 그런 명칭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도 좋았고 상큼했고 발랄했어요. 대구 명소를 노래에 표현하는 거 대구의 좀 아름다운 뭐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 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 그 빛났던 시절 황금기를 대구에서 음악하면서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대구란 청춘이다. 대구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음악적으로 많이 배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활동하면서 거기서 즐거움도 찾았고 버스킹을 나가보면 되게 추운데도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음악적인 문화성? 뭐 이런 감수성? 이런 거에 좀 높은 관객분들이 많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신발 백화점. 이곳에 오면 다양한 쓰임새를 지닌 신발이 한가득인데요. 사연 많은 오래된 가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큰 간판만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이곳. 선선. 가벼운 거. 네. 안 쓰러진 거. 네. 치수 다 붙어 있어요. 받아드릴게요. 가게 안 주인을 기다리며 빼곡하게 자리 잡은 신발들.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를 이 많은 신발들을 챙기는 분이 있습니다. 할아버님 때부터 아버님에 이어 저까지 3대에 걸쳐서 신발 장사를 하고 있는 3대 박준희라고 하고요. 70년 된 전통의 가게입니다. 이게 긴 거고 이게 반장하고. 아니요, 이게 긴 건데. 예, 이게 부드러워요, 사장님. 아버지도 잘 알아요. 네. 여기 할아버지도 왔는데.
저 한 20대부터 왔으니까. 고무 신발이 나오면서부터 자리를 지킨 신발 가게는 시장의 터줏대감이자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취급하는 품목은 바뀌었지만 인테리어는 예전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아버님이 40년 전에 목수를 사셔갖고 아버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만드셨던 틀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질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만드셨어요. 아버님은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밥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정도로 지역 사정에 밝고 손님에 대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발을 판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에 재미를 더 느껴셨던 분이십니다. 할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좀 있으세요? 아, 그럼요. 어떤 분이셨어요? 엄하셨어요. 굉장히 엄하셨는데 동네 분들이나 손님들에게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그리고 섬세하셨고 밝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셨습니다. 새 신발을 사러 온 손님에게 헌신을 기워주며 돌려보내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철학은 이제 아들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무가 합성 고무가 아니라 생고무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생고무 종류는 깃거나 붙이는데 용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성 고무가 대세이기 때문에 합성 고무는 질긴 면이 있지만 그러나 수선이 가능한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봐서 좀 연세가 지긋하시고 좀 아시는 분 경우는 더더 해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왕 산 신발, 우리 집에서 산 신발 오래 신어서 편하게 신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금처럼 넉넉지 않았던 과거에는 생활이 어려워 고무 신발도 덜어 수선해 신었다고 하죠. 제 어렸을 때 꿈이요, 이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나 아버님은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 당신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랬거든요. 혼자서 객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객지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결핍이었습니다.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국회에서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하나의 스태프에 가까운 인사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가족들이나 아버님이 반대하고 그러시진 않아요? 처음엔 많이 반대하셨죠. 왜 서울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려오려고 하느냐. 계속 뻗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만류가 많았었지만 나름대로 제 소신이라면 소신일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보좌관 생활은 보람은 있었지만 만족을 주진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박준희 사장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3, 4년은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제품의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종류라든가 그리고 손님에게 맞는 여러 가지 적합한 신발을 찾아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에 있고 원하는 거, 맞는 거, 그리고 좋은 거를 골라낼 수 있는 선구안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가게. 이곳에서 그는 더 활기를 띕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일 것 같아요?
되게 큰 것 같은데 몇 시에 이게? 이게 310 운동화입니다. 310이요? 예. 아 근데 이런 거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밝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슬리퍼도 여관에서 큰 게 나오지 않는데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물건들을 찾아서 열심히 구하고 찾아보고 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발 소매상에서 벗어나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신발을 판매하는 이곳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매장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1969년부터 시작한 할아버지의 역사도 함께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매력 중에 하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개척할 부분이 큰데 저는 판매보다 판매 쪽도 신경을 쓰지만 우리 가게의 역사라든가 우리 가게의 이야기들을 조금 좀 온라인에서 퍼뜨리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데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손님도 가게도 대를 잇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애환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곳을 지금은 박준희 씨가 키워가고 있는데요. 손님의 취향에 맞는 신발을 찾아주는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이제는 박준희 씨입니다. 신발을 사고 파는 것이 단순하게 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그곳에 가면 오래된 가게가 있습니다. 정겨운 이곳이 100년 동안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숲을 찾아서 포항시 청화면으로 떠났습니다. 푸르른 소나무들이 반기는 이곳은 미남리 마을숲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숲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야,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네, 봄입니다. 예, 숲을 만나기에 참 좋은 계절이 이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만날 숲, 어떤 숲인가요? 이름이 재밌어요. 네. 영석 씨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예. 미남이라고. 아, 안타깝게도 많이 못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하의 미남리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미남리 마을 이름이 미남이에요. 이 원래 자연 불확이 많이 있다가 이제 행정 구역이 변경이 될 때 위필미라는 지역과 그리고 남치라는 지명의 한자씩 따서 미남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남리에 있는 마을숲에 와 있습니다. 이 숲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동네 자체가 네. 이제 행주형국이라고 했어요. 떠 내려가는 배, 어떤 이러한 형태인데 그러한 것들을 풍수지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숲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인공숲이죠. 그래서 어떤 떠내려가는 행국을 막기 위해서 숲을 만들었는 것이 미남 마을 숲입니다. 의미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언뜻 봐도요. 미남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 잘생긴 숲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알아가 보시죠. 기역자 모양의 미남 숲은 배가 떠내려가는 땅의 형세를 보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덕에 큰 비나 태풍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숲과 마을은 오랜 동행을 이어왔습니다. 날씨도 좋아진 봄이지만 이때에는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걸으면서 숲의 유래를 알면 더 재밌잖아요. 사실 마을 숲이라는 것이 옛날에 어떤 마을의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을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것도 네. 있고요.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어떤 옛날처럼 어떤 그런 풍토는 지금은 아닌데 점점 좀 작아지는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마을숲이 다 그렇게 좀
좀 작아졌죠. 네. 하지만 우리 미남리의 마을숲은 1938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의 임수라 해서 우리나라의 마을숲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도 들어갈 만큼의. 오. 네, 그러니까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마을숲이죠. 유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래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졌지만 굉장히 오래된 마을숲이다. 오. 전통이 있는 마을숲이다. 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그 책에는 이 숲 이름이 필미수로 나옵니다. 필미수? 지금은 미남 마을숲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미남이라는 지명이 밑자가 필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필미라고 했고 수는 뭐냐면 네. 숲을 한문으로는 수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필미수, 그러니까 미남리 마을숲이 1938년 조선의 임수에는 필미수라고 할 만큼 전통이 있는 숲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확실히 이 숲에 와서 유해를 듣다 보면은요 뭔가 숲과 더 친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마을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정확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정확한 말씀인데 숲의 내력이 결국은 마을의 내력이고요. 네. 숲의 역사가 마을의 역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몇백 년 있는 이러한 숲들이 결국은 마을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숲과 한 번 더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남리 마을숲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미남리 마을에 대한 애정이 스며드는데요. 마을숲에서 마을 골목길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정겨운 집들이 모인 이 아담한 마을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용한 마을길을 걷다 보면은 좀 쓸쓸한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렇죠. 아니 어째 정겹다라는 생각부터 들고 반갑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정겨운 거는 분명히 이제 마을의 내력이 있으니까 예. 역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좀 막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는 또 오늘날의 어떤 마을, 농촌 마을의 풍경이기도 하죠. 맞아요. 예, 우리가 오늘 마을 숲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마을 숲이라는 것은 숲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의 방점을 두면 네. 마을과 가까운 숲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미남리 마을 숲은 네. 바로 옆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또 그 마을에 이렇게 오래된 방앗간 정미소라는 간판이 아직도 정겹게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있던 이런 정미소가 있고 하는 마을이 숲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숲과 걸어서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마을숲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뒤쪽에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정미소 아 지금도 운영을 할까 싶은데 한 번씩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곳은 지금 이 미남리 본동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번화가죠. 방앗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미남리 마을숲이 행주형국을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된 숲이라고 했는데요. 네.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행주형, 그러니까 배가 떠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찜대라는 것을 여기는 세웠습니다. 찜대요? 예, 찜대. 그러니까 돛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배가 돛대가 없으면은 방향을 못 찾는 것처럼 그렇죠. 그걸 이제 여기서는 찜대라고 하는데 찜대가 있었던 곳 또한 이곳입니다. 아, 마을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돛대는 그 배의 방향을 잡기도 하고 중심이 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이 마을은 이 주변의 중심이기도 했던 곳이네요. 그래서 본동입니다. 아. 어떠세요? 숲과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는 미남리 마을숲은 더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마을의 든든한 울타리처럼 변함없는 이웃처럼 마을숲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한 바퀴 걷고 다시 숲으로 오니까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네요. 소나무 밭이 정말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마을숲이라 해서 숲만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마을 구석구석을 오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은 정겨운 마을숲 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겨운 마을숲 그 네.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순 우리말로요 4월을 입새 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 오른 나무들이 입새를 돋우는 달 그래서 입새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4월에는 숲을 다니기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 때 요럴 때 숲에서 힐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멋진 숲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웅장한 규모의 거창한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굽이굽이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마을숲. 작지만 진한 마을숲의 향기에 여러분도 빠져보세요.